여러분, 그만둡시다 이제. 써먹지도 못하는 토익 공부는요, 공식 토익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토익 공식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 파트너 공식 토익 김성훈입니다. 토익은 출제 패턴이 반복되는 시험으로 시험에 나오는 풀이 공식을 자전거 배우듯이 체험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수식어인 형용사와 부사 공식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형용사가 꾸며주는 품사는 명사만. 두 번째, 부사가 꾸며주는 품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다. 이렇게 간단한 공식을 익힌 뒤에 파트 5 문제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빈칸 뒷부분이 명사라면 정답은 형용사, 빈칸 뒤가 명사가 아닌 품사라면 정답은 부사.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식 토익에 공식을 익혀 토익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도는 높이는 문제 풀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점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토익 시험의 최상위 출제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말과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상위 원칙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개별적으로만 공부해왔던 품사를 품사의 성격에 따라 그룹핑한 품사 공식과 하나의 절 안에는 반드시 주어동사가 한 개씩만 존재한다는 제1원칙, 수동태와 능동태의 구별은 목적어의 유무로 한다는 제2원칙, 수와 시제 일치에 관한 제3원칙, 이와 같은 공식 토익의 3원칙을 기반으로 파트별 세부 공식을 익혀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문제풀이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85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파트 7 공략법을 살펴볼까요? 독해 패턴별 독해 공식과 패러프레이징 공식, 그리고 어휘 암기를 위한 공식 토익만의 4단 노트 어휘 암기법으로 여러분들 이제 독해 영역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마음만 먹고 늘 방치해왔던 어휘 암기, 공식 토익에서 여러분들에게 어휘 암기 비법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자 최악의 선물,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망각입니다. 굳은 일, 나쁜 일들은 잊고 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어휘 왜 이렇게 까먹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만 정확하게 더 견고하게 외울 수 있는 4단 노트 암기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런 어휘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득점 토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참 힘드시죠? 그래서 공식 토익이 여러분의 1:1 토익 튜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공부 시작하시면 보통 3일씩은 하시죠? 그래서 공식 토익이 작심 3일 공부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업 시간,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토익을 관리해드립니다. 그동안 원하시던 토익 점수 달성에 실패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효율적이고 정확한 토익 전략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의 토익 파트너 공식 토익 김성훈이었습니다.